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오늘의 핫스타 노돌리님 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옆에서 시간을 뺏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 여기 완전 그거야. 근데 불교학교야. 진짜. 아니 부처님 오시는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각도 너무 쩌는데. 아무 때와 아와せる 포즈. 뭔가에 닮았다라. 마르데 카미에노 이누미じゃないか. 5월? 5월이 부처님 오시는 날이야? 그런가 봐. 5월 마지막 주. 아. 우리 오늘 그거 먹기로 했잖아. 둘이 그거 실러블랑 동대학교 바로 옆에 있더라고. 그래 맞아. 시간 좀 때우려고 시간 좀 때우려고 오신다. 형 잠깐만 기다려봐. 형 인자하게 걸어올 수 있어? 아니야 삽장하고 이렇게. 완벽하네. 우와 진짜. 우와 완짱. 이걸로 옆에 잘생기신 분께 공양해줘. 아멘. 얘들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제가 5월 중에 네. 코수술을 할 거예요. 13개월 기념 와장 귀구경. 구독 고맙습니다. 그 뭐 얼마예요? 응? 얼마예요? 저는 협찬. 그러니까 와. 이제 광고 영상도 찍어야죠. 와. 저는 그래서 아까 와나나한테 자랑했어요. 모발이 신경 매일 오고. 아니 오늘 이제 와나나 이제 만나가 딱 차에 탔는데 혜안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코수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막 협찬받았다고 막. 난 질 수 없잖아. 그래서 딱 오늘 온 메일이 하나 있어요. 모발이식 협찬 드립니다. 그래서 메일 온 게 있거든. 나 봤어. 내가 딱 보여줬거든 내가. 내가 이겼다. 자강두천이죠? 자강두천이죠? 질 수 없죠?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솔직히 저는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앞에만 가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여기만 가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럽다. 그런 이제 코 수술도 들어오고 나도 비염 수술 해야 돼. 아, 형도 한번 물어봐 줄게 그러면. 난 코는 아무것도 건드 나는 얼굴은 건들 게 없어. 난 머리를 건드려야지. 그죠? 제 얼굴은 건들 데가 없어요. 이게 기만이야. 여자친구가 생겼으니 얼굴 따윈 건들지 않겠구나. 난 소리 하지. 야방 스트리머라면 야방 스트리머라면 이런 곡을 외워야 돼. 아 진짜? 이게 뭔데? 런 하고 뛰어야 돼. 아 진짜? 아 나 처음 보는 거야. 이 젊은 트렌드 스트리머에게 배우라 이 말이야. 아 씨발 런 하길래 뛰길래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서. 아이 뭐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거예요? 아이 뭐 이게 왜세요? 내 옆에 네? 걸어도 됩니까? 아이 뭐 어때요? 이렇게 된 거 남자들 꼬셔야겠다. 로원 다시 틀어줘. 로원 다시 해버리가 더 좋잖아. 스님이랑 갓 옆에 계신 분 누구시지? 아 나 오늘 다리 나 오늘 다쳤어. 나 여기 오늘 아니 나 오늘 뒤꿈치 다 까졌어. 이 형은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 더 빠르다고. 형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핀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형이 나랑 앉아서 아니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우리가 막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니까 그냥 연애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그렇다니까. 이거 아니야. 나는 전혀 생각 안 나. 뭐 아마 아, 이래놓고 씨발 갑자기 무슨 연애야 연애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 예, 아 너무 많은 응원합니다. 맞아. 나 내 차에서 한 세 번인가 네 번 전화 받았다. 네, 오늘 전화 오자마자 돌리 형 무슨 일이야.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창문 닫기 소리 들려주겠습니다.
혹시 절에 오신 거예요? 아니 절이 아니 동국대학교인데. 아 근데 진짜 절이야 근데. 난 또 연꽃등이 보이고 스님이 계셔서 절에 오신 줄 알았어요. 스님. 무슨 일입니까? 본디 스님이라 하면은 이 세속에 찌들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스님이 욕하신다. 그걸 파괴승리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욕만과 어쩐지 승려복인데 빈폴 입을 때부터 알아봤다. 저는 탐욕과 욕망에 쩌들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뭐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야, 야. 네. 아 저 여기 여자친구 보러 온 거예요. 그럼 자강두천이죠? 어디 계시죠? 질 수 없죠? 어 저기 어 야, 한번 인터뷰 한번 네. 할까요? 네. 네 저기 서 있네. 아 좀 말 한 번쯤 좀 걸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바빠요. 아, 지금 바빠요? 보니까 약간... 반사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뭘 반사하고 있는 거죠? 뭘 반사하고 네. 있는 코끼리도 있어요. 그진 완아나 크기. 뭐라고요? 그 정도 자신 있으세요? 예예 예.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누구신가요? 아니 길을 보면서 노돌리를 모른다면 그것은 간첩. 노돌리. 그래서 누구시냐고요? 노돌리입니다. 29살이고요. 남자고요. 코를 많이 골고요. 눈썹 있고 코 두 개. 코 고는 건 왜 말해요? 아 콧구멍이 두 개라고 했는데요? 코도 곤다 그랬어요. 어 정말요? 네. 비밀이야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시크릿이에요. 화제 인물입니다. 지금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트위치 핫한 인물. 아 근데 왜 그런? 머머리도 있는데. 야 왜 그래 얘들아. 그렇게 말하면 와나나님은 뭐가 돼요? 아니, 저는 안 사귀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얘네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여친 생긴 거 축하해요. 그리고 언팔할게요 수고. 와 이거 보여주자 이거 벚꽃. 그래 이거 이거를 보여주려고 진짜. 지금. 완전 이뻐. 아무튼 근데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이제 혜안이 만나려고 이제 지하철 타고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혜안이라고 이제 통화하고 있었어. 야 어디서 볼래? 어디서 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하면서 막 한 5분 정도 통화했었거든요. 그러다 전화를 끊고 딱 옆자리를 봤는데 어떤 남자애가 핸드폰으로 와나나춘을 바나나툰입니다. 아 와나.. 어? 왜? 아무튼 바나나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와우. 뭐야 와나나꽃 보고 아 와나나꽃 보고 있네 하면서 막 웃는 거야. 또 만화를 보면서 내 만화를 보고 어, 만화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혜안이 다 됐네 하면서 막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있던 사람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딱 갑자기 내 앞에 들면서 혹시 노돌리님이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핸드폰 딱 일단 거기 딱 문자가 딱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막 있었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오 뭐야 노돌리님이에요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인사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까 와나나 좀 보던데 와나나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안다고 하니까 혹시 저 아까 통화했던 거 아시죠? 어, 그 사람이 와나나였어요. 그러니까 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갑자기. 그런 이제 오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네요. 어쨌든 오늘 신라 호텔 뷔페 아 진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한 게 이제 그 뭐냐 여자친구도 있고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갑자기 뒤에서 아 청아한 목소리가 들리네. 어, 난 너무 슬플 뻔했어. 어, 근데 어, 저 분들도 커플인 것 같아요. 어, 네. 망해라. 이쪽 저기 귀신 아니지? 잠깐만. 이쪽 저기. 조명 있는 거야. 조명 있는 거야. 조명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신비로운 미스테리 비밀 중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네. 노들리 머리인 빛이답니다. 아, 그래요? 웬님은?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누가 막 알아봐 주시는 거 정말 고마워요. 어, 고마워.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다른 일행 일반인들과 있으면 그때는 네. 좀 지양하면 되고 어, 내가 혼자 아이고, 먹고 있구나. 네, 어.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와서 돈 주고 가도 돼. 어. 그걸 좀... 난 바래. 그... 꼭 내 머리카락이 날아가고 있어. 난 이런 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 좀 저기 어, 기와집 같은 게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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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천국의 계단 마인드를 심해 야 왜 이렇게 높아 두뇌를 그럼 꺼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도네이션 하려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한 번, 한 몇 번 왔다,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왔던 거죠. 형이 그래도 들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려버렸다. 어? 그거 형 자랑하자 우리. 너무 없어 보이네. 그럼 여기 좀 있어 너네. 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아니 한 번만 보여줄게 여러분. 아, 첫. 아쉬워서 많이 먹었어 많이. 맞아 많이 먹었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지금 우회전이에요. 우회전이에요 우회전. 도내 내비게이션. 나중에 도내 내비게이션 해봐야겠다. 가라는 대로 가는 거. 어 그런 거 괜찮은데? 역주행 10만 원. 신호 위반 5만 원. 잡혀간다 그래. 시속 1km당 1,000 원이래. 아이씨 존나 웃기네. 호푼 뭐 이런 님이. 어 왔나? 어이없네. 아이 뭐 저 아이 진짜 아 진짜 예상 못했다. 뭐야? 여기서 더 이상 변신 안 돼? 어? 카트라고? 아 좋다.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 근데 진짜 오픈카의 진짜 환경과 오해인데 진짜 안 추워요. 이게 제가 오픈카인데도 네. 형 머리 하나도 안 흔들리는 거 보여? 머리카락? 뭐 드리지?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다 도착을 하였고요. 우리는 가보겠습니다.